모발을 탄탄하게 해주는 건 어떤 효과 때문인가요? 네, 또 다른 맥주 효모의 건강 효과는 단백질 충전입니다. 단백질. 앞서서 네, 우리나라 성인 여성 두 명 중에 한 명은 단백질을 섭취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맞죠, 설명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65세 이상은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 들면은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고기 같은 거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맥주 효모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단백질 충전에 제격인 식품입니다. 이 단백질을 식품으로 채우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닭가슴살도 드시고 고기도 따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식품 100g당 이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은요, 소고기는 14.97g, 닭고기는 17.44g, 우유에는 3.15g. 그런데 맥주 효모에는요, 단백질이 무려 53.5g. 절반 이상이 단백질. 따라서 이 맥주 효모를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충전하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나이 들면은 단백질이 좋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맥주 효모는 많으니까 먹을 수 있다니까 좀 구미가 당기네요. 네, 이제 남능민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맞아.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 네, 뭘까요? 단백질 대신 뭐 살찌죠. 뭐지? 고지혈증 이런 거 막 고혈압 걸리면일까? 그렇죠. 네. 고지혈증 일으키고 당뇨도 일으키고 혈관 질환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은 뭐를 한다? 밥. 그렇죠. 밥. 아. 네. 아, 탄수화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은 이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식이섬유는 싹 제거하고 정말 맛있는 것만 싹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올라간 혈당을 내려야 되니까 모두 따라 올라가요?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은 풍족하면 무뎌지잖아요. 맞아요.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면은 인슐린이 무감각. 그렇죠. 무감각해지면서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우리 알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탈모랑 관련이 있다는 거. 와. 예. 우리 머리카락은 풍부한 혈액순환을 받아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을 계속 하면서 탈모가 되지 않는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탈모가 심해지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혈관 저항성,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넘치게 되면서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혈관이 두껍고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의 시발점이 되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모낭이고 모낭의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두피로 지금 혈액이 잘 운반되고 있는지 정말 이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혹시 이 맥주 효모를 먹으면 혹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맥주 효모는 단백질 보충과 더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면 맥주 효모 섭취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안전을 기울여주시죠.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모발 건강을 챙겨야 되겠네. 아, 네, 네.